도고 온천 엘림 호텔입니다. 그래도 식당도 있고 뭐 있을 건다 있네. 호텔인가 보네. 복도가 조금 추운데 제일 저렴한 방인데 4인 기준이고요. 침대는 엄청 큰데 이게 기본 방이라 그런가 욕조는 굉장히 작습니다. 바디워시, 샴푸, 뭐냐, 린스인가? 샤워기는 두 개나 있는데. 좀 비싼 방은 욕조도 굉장히 넓고 아이들 뭐놀수 있게 잘해놓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뭐 둘만 잠을 자고 갈 거라. 냉장고에 물이 없어요. 온천문이랬는데 맞는진 모르겠네. 이쪽에 수도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물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좀 번화가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다 호텔하고 모텔밖에 없더라고요. 뷰는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그리고 밤새도록 물을 넣는 소리가 나는데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. 자다 깨다 몇 번을 했습니다. 민감한 사람들은 못잘것 같아요. 이 화장품 같은 게 유통기간이 좀 지났어요. 오늘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예약을 해봤는데요. 글쎄, 아주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. 바닥은 따뜻한데 여기도 공기는 좀 차갑더라고요. 아침은 쇠고기 비빔밥, 하덴쿡. 전투식량으로 때우고 있습니다. 컵라면 하나.